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어디 왔냐면요, 굉장한 곳에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치킨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삼계탕 이렇게 드시는 것들은 보통 1kg 내외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닭은 최대 8kg까지 커지는 닭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온 곳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닭이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제 친구의 군대 선임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저도 너무너무 찾았던 곳을 드디어 찾아버렸습니다. 가서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레츠고. 야,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먹을 게 되게 많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아, 제가 친구 덕에 이것도 찍게 되고 아주. 아닙니다. 네, 오늘 여기 세계에서 가장 큰 닭이 있다고 해서 바로 왔는데요. 그 혹시 어디 있을까요? 밖으로 나가서 닭장으로 안내. 저 뭐예요? 추우니까 실내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좀 키우다 나가요? 네네. 뭐야? 얘가 브라마. 아, 미안해. 아이고, 손가락에 다리 빠졌어. 우와, 우와, 애기 때부터 이렇게 털이 많네. 얘도 브라마래요, 브라마. 우와. 와, 이게 진짜 딱 오자마자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야. 우와. 그 직접 산란, 그니까. 네, 지금 다 닭장에서 나온 아이들을 이제 넣어놓고 있는 거고요. 우와, 이거 색깔이 다 다른데요? 여기는 네. 하얗고, 이거는 우리가 먹는 달걀 같고, 이거는 좀 약간 청계 비슷한 것 같고. 네, 맞아요. 지금 보면 한 5, 6종류 아이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네. 아, 이게 지금 다 저기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네,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죠?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여기도 손님들이 오셔서 이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여기서도 이제 차 마시면서. 네. 식물들이랑 같이 이제. 구경하면서 이제 차 마실 수 있는 곳. 아, 기본적으로 그 식물, 생물 좋아하시는. 네, 맞습니다. 아이고, 토끼다. 토끼 안녕. 이뻐. 우와,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미니매추리? 와, 여기 어린 친구들 오면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뭐야, 이거 손 넣어도 돼요? 네, 여기 이제 애기들 밥 줄 때 여기다 손 넣고 밥, 네. 밥 먹으라고. 아이고. 가격. 아, 그리고 우와, 그 아까 그 부안 애들이. 네, 맞습니다. 조금 크면은 여기로 오나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유출을 시켰다가 여기서 더 크면은 이제 닭장으로 옮겨주는. 얘네 그럼 종이 다 다른 거죠? 저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깜댕이, 이 친구는 이제 머리에 깃털이 이렇게 쭉쭉 나 있는데 얘는 또 없고, 이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닭 같고. 얘 다리 뭐야? 너 혹시 너 개냐? 세계에서 가장 큰 닭의 병아리니 너?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한 달 됐는데. 네네. 한 달 만에 이제 저렇게 크고 있고요. 걔네는 진짜 순식간에 커가지고. 와, 쟤는 뭐예요 혹시? 이 친구요? 얘. 검은색 털 달리는 이제 실키라고, 블랙 실키인데. 네. 이제 저기서 더 자라면 털이 이제 눈까지 다 가려서. 완전 털복숭이 닭이 되는 닭입니다. 이야, 저기 한번. 거기 성닭, 성게. 네네. 성게라고 하죠. 성조, 네, 성조라고. 성조. 성조들 네.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볼 게 많아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금게. 우와, 진짜 멋있다, 얘. 얘가 지금 색깔이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지금 파란 색깔이랑 빨간 색깔. 되게 색깔이 되게 진하고요. 약간 그 머리 보면은, 그 뭐지? 그 롤의 그 아무무. 생각나는데. 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는 뭐야? 와, 야, 어디 가니? 방금 본 게 은게인데, 방금 금게 본 거랑 은게, 금게 은게. 야, 여기 보면은 얘는 겁이 되게 많아요. 아까 금게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무튼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좀 색깔이 확실히 금 색깔이랑 은 색깔이랑 다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사실 사장님께서 이게 카페는 하고 계시지만 거의 뭐 약간 조류 동물원 같은. 사장님, 이거는 우리나라 꿩이에요? 네, 한국 토종 꿩이고요. 이거 열어드릴까요? 들어가도 되나요? 네. 얘네 후다닥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우와, 얘 안 도망가.
독공을 산에서 본 적은 있는데 얘 막 도망가는데 원래 안녕. 얘 제 친구가 암컷이에요, 여러분들. 꿩은 암컷이 색깔이 이렇게 갈색깔이고 숫꿩은 색깔이 되게 화려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나도 처음. 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정보는 간단하게 써 있는데 일시정지. 야, 여기에 이제 성조 이제 다크나이들. 벌써 닭 소리가 들리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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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청 많아요. 근데 사장님, 여기 닭 농장 아니죠? 닭 농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요? 와, 얘다. 얘가 브라마.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얘가 가장 큰 닭이죠? 네, 맞아요. 얘가 크면 이제 7.5에서 8kg까지 크는. 와.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닭인데 지금 여기 밖에 있어서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작은데요? 저 쟤는 이제 네. 아직 다 큰 애가 아니에요. 쟤는 이제 8개월 정도 된 8개월이요? 애기라서. 네. 애기예요? 네, 저기서 좀 더 큽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정보는 여기 있는데 일시 정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져가도 된다고요? 아니면요, 여기서 찍어도 될 것 같은데요? 와. 이게 8개월 됐다고요? 네. 아, 진짜로요? 와, 근데 이 닭 친구가 생각보다 막 이렇게 막 엄청 날뛰거나 그러지 않나요? 네, 얘는 이제 크다 보니까 좀 많이 둔한 편입니다. 오, 얘 이런 이 친구들은 다 암컷이에요? 얘네는 암컷이고요. 네. 근데 제 생각에 이 친구 굉장히 고가 종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분양도 하시나요? 분양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40에서 50만 원 정도 하고요. 한 마리에. 40만 원이요? 네, 여기서 이제 더 큰 선조가 되면 이제 값이 50, 6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그 아까 그 병아리는 얼마인가요? 그 병아리는 지금 한 달 내내 한 20만 원 될 거예요. 와. 병아리. 사장님께서 잠시 어디 가셨는데 이거 얘가 물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이렇게 보는데요. 얘네들 브라마 특징이 이렇게 다리에 털이 되게 많고요.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닭이어서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앞을 먹어야지, 앞을. 그렇지. 형, 나 이제 문 열어줘. 뭐야, 언제 잠갔어? 장난치지 마. 빨리 열어. 잘 살아. 저기요. 저기요. 아, 여기요. 이거는 우리나라 닭인가요? 아니요, 얘네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아메라우카나라고 하는 닭이고요. 와. 야, 야, 좀 너 조용히 좀 해. 야, 이 친구들이 암컷들은. 야, 여기 와, 사장님, 여기 브라마 이거 알이에요? 네, 하나 나왔네요, 오늘. 오늘 나온 거예요? 네, 오늘 나온 거예요. 근데 달걀 크기가 그냥 일반 달걀 좀 왕란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좀 왕란인데. 네. 나오는 순간부터 빨리 커집니다, 얘네는. 아, 사장님, 이거 혹시 브라마는 한 마리 얼마? 이 알이 하나에 지금은 5만 원 받고 네? 있습니다. 5만 원. 5만 원이요? 네. 얘네는 뭐야? 얘 강아지로 따지면은 그 뭐냐? 아이고, 너무 귀여워. 얘네가 실키 그런 친구들인가 보네요. 야, 너 왜 안 움직여? 뭐야? 강아지 같아. 왜 이렇게 느릿느릿해? 앞이 안 보여서 잘 보고. 이제 눈 앞에 이제 털이 많아서 앞이 잘 안 보여서 잘 안 돌아다닌대요. 너무 귀여운데요? 아,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사장님, 근데 이거 막 이렇게 해놓은 거 구독자분들이 오셔서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냥 언제든지 오셔서 네. 사진 구경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야, 진짜 여러분들 대박이죠? 참고로 절대 유료광고 아니고요. 여기 제가 이 닭을 찾고 있었는데 이 가까운 곳에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 카페 가서 음료 한 잔만 먹고 네. 네, 가겠습니다. 와, 여기 빵 되게 많은데 저 사장님께서 이 크로와상 빵 하나 편하게 먹으라 해서 저 이거 먹겠습니다. 와, 이게 미니 메추리고 이게 브라마예요? 네, 맞아요. 같이 태어났는데 크기 차이가. 아, 너무 귀엽다. 여러분들 신기하죠?
아, 저도 지금 와가지고 한박 웃음 짓고 가네요. 너무 이뻐가지고요. 자, 카페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여기 많이 많이 애용해주세요. 따뜻할 땐 차지 차.